이 자리는 냉철한 판단이 우선인 곳이다. 지금은 그 어떠한 판단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0명을 살리고 한 명을 버린다면 평생 가슴 아플 거예요. 저는 기장님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그때 한규필 교관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나 또한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다진 기장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서로 믿으면 된다고 했나? 난 한 기장을 믿는다. 저는 저도 기장님을 믿습니다. 300명의 승객도 아픈 아이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선 기장님. 인천공항으로 비상착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요원으로서 비상시의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약 20분 후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저희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시계, 펜 등의 뾰족한 물건들은 부드러운 것에 싸서 가방에 넣어주시고 좌석이나 물건 사이에 낄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 또한 위험하오니 몸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충격으로 다치실 수 있습니다. 선반 앞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 이제부터 들어오는 다른 항공기들은 33 레프트 착륙시키고 윙스 235는 33 라이트 착륙시키라고 접근 관제소 협조 요청해. 네. 운항 점검팀에 연락해서 운항 1호 841번 쪽에 대기하라고 해. 오케이. 박은서, 윙스 235 현재 위치는? 17마일 남았습니다. 7분 뒤에 착륙합니다. 오케이. 시정 거리는? 300m입니다. 착륙 가능합니다. 착륙 허가 받아. 하죠. 레이더에 윙스의 위성 우편이 나타났습니다. 윙스 235, 엔진 고장으로 착륙 우선권을 요청합니다. 라저, 33 라이트 착륙을 허가합니다. 착륙 즉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차와 비상착륙에 대비해서 소방대도 출동시켜놨습니다. 맞아. 스테이블라이징. 어프로칭 미니멈. 체크. 접근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윙스 235, 지금 활주로 가시거리가 50m밖에 안 나옵니다.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고어라운드 하겠습니다. 고어라운드. 마일 프롬 인천 에어포트 S3000 핏 애프터 게팅 배럴 아이 윌 기브 랜딩 프라이어티. 언제쯤 시정이 100m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아? 안개가 거치기까지 2, 30분이 걸립니다. 수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착륙이 불가능합니까? 엔진 고장으로 착륙이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로 접근 찾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착륙을 하겠습니까?